안녕하세요, 드럼큐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니입니다. 도니, 글렌 그란트 요즘 좀 화제의 위스키죠? 네, 그렇죠. 인기가 되게 많은 위스키인 것 같아요. 네,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사실 도니님 이거 가져오시기 전에 선입견을 안 가지려고 리뷰 때 정확히 먹고 싶어서 안 먹어봤어요. 근데 15년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들으셨나요? 15년이 지금껏 나온 글렌 그란트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글렌 그란트를 다 먹어봤잖아요. 네네. 지금 국내에 나오는 건 네. 뭐 아보랄리스 10, 12, 18 근데 그 중간에 15가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긴 했거든요. 네. 일단 컬러도 보랏빛으로 강렬해요. 그러니까 바틀이랑 패키지를 처음 봤을 때도 굉장히 좀 특이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고가 거의 없어요. 지금 15년 한 병도 구하는 거는 되게 좀 어렵게 했거든요. 우리 회사 창고에 몰래 들어가서 이거를 훔쳐왔거든요. 네. 자, 글렌 그란트는 뭐 일반적으로 다 부드러운 위스키. 그렇죠. 예, 좀 섬세하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위스키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 15년 같은 경우는 다른 글렌 그란트랑 좀 다른데요. 특징이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이 배치 스트렝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배치 스트렝스. 굉장히 궁금했죠. 그렇죠. 보통 스카치 위스키 산업에서 캐스 스트렝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CS라고. 그렇죠. CS는 그냥 위스키 옥통에서 위스키를 뽑아서 그냥 그대로 병입을 그쵸. 했다라는 뜻이고요. 이 글렌 그란트 15년 같은 경우는 그 배치 스트렝스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거는 글렌 그란트를 만든 사람 마스터 디스틸러라고 하죠. 네. 그래서 마스터 디스틸러가 생각했을 때 글렌 그란트 15년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도수를 맞춰서 만들었다 만드십니다. 지금은 이 배치가 있을 거고 그죠, 예. 다음에 또 리뉴얼돼서 나와서 다른 배치가 나오면 네네. 도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죠. 진짜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배치마다. 네. 자, 한 가지는 배치 스트렝스. 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두 번째는 네. 이거는 NCF, Non-Chill Filter라고 하죠. 네. 그래서 냉각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보통 위스키를 만들 때 좀 탁해지거든요. 탁해지고 뿌여지는데요. 네.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보통 위스키 증류소에서 이 Chill Filtering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거를 함으로써 위스키를 탁하게 하는 성분을 다 걸러낼 수 그쵸. 있습니다. 네. 근데 글렌 그란트 15년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그냥 그대로 위스키 워너클 병입을 했습니다. 뭐 논칠 필터링은 다른 데도 좀 있긴 해요. 그쵸, 예. 사실 저는 여기의 특징은 그냥 이거다. 배치 스트렝스다. 사람 굉장히 궁금해하게 만드는. 제가 좀 궁금하니까 네. 좀 열어볼게요. 아니 열면 안 돼요? 열면 안 돼요? 열면 안 돼요? 제가 열어. 도니님이 열어주시죠. 농담이에요. 아니 누가 열어도 괜찮아요. 일단 컬러만으로도 강렬한 느낌이 들어요. 침이 넘어가네. 이게 침 넘어가네. 술을 보고 침 넘어가면 이건 별로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이렇게 소리가 너무 좋은데? 청명한 뚜따를 네, 해야 되거든요. 예. 굉장히 맑아요. 그냥 진짜 연한 컬러예요. 연한 컬러. 황금색인데 연한 황금색. 도수가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진해요. 네. 안 떨어져요. 마셔볼까요? 좋아요. 궁금해요. 자. 짠! 들어가요. 기존에 있던 그 글렌 그란트가 좀 가볍고 부드럽고 섬세하다면 네. 무게감이 있네요, 확실히. 그렇죠. 예. 그리고 단맛하고 부드러움이 굉장히 잘 녹아 있어요. 뒤쪽에 매운맛이 옅게 아주 강하지 않게 나거든요. 알코올 맛이 많이 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없어요. 예. 네, 산화가 되고 나면 그 알코올이 좀 날아가고 네. 원래 가지고 있던 맛들이 도드라지게 나오는데 그냥 따자마자 그냥 그렇게 나오네요. 이제 물을 몇 방울을 좀 떨어뜨리고 근데 도니님이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물을 타면 훨씬 더 향이 좋아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야 진짜 물 조금 타니까 완전히 부드러워지네요. 네네. 오 아까 그 묵직함이 조금 내려갔어요. 진짜 다른 글렌 그란트에서 좀 농축된 네. 과일 향이 훨씬 더 약간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15년에서. 그 말이 딱 맞네요. 더... 농축돼 있다. 네. 예. 요 온도락 드셔보셨어요? 먹어본 적 없어요. 같이 한번 처음으로 한 번도 이거 온도락 안 먹었어요? 처음으로 해본 적 없어요. 그럼 온도락 한번 먹어볼까요? 온더락은 진짜 특별한 날에 특별한 사람들이랑 같이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딱
얼음이 위스키하고 닿았을 때 쫙 부서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저는. 잠깐만 이게 논첼 필터링이면 온도락했을 때 뿌얘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뿌여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오, 진짜 논첼 필터링을 했나봐요. 약간 뿌얘졌어요. 네. 냉각 여과를 하면 이런 뿌얘지는 현상이 없어지는데 비냉각 방식이니까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뿌얘질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진짜 논첼 필터링이 맞네요. 일단 속이지 않았네요. 자, 드렁크. 아, 저는 그냥 그런데. 그냥 그래요? 예, 아주 맛있진 않은데. 왜냐면 여기 앞에 니트로 먹었을 때 너무 강렬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물 타 먹었을 때도 너무 좋았거든요. 아, 온도락은 제 입에는 그냥 이렇게 안 먹는 게 좋겠다. 저는 니트로 마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어떤 뭐 술을 많이 드시고 싶다면 15년이랑 락스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를 얼음에 타서 먹기엔 좀 아깝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지금 니트로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저는 비주, 얘는 니트. 왜들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알겠어요. 오, 맛있네요. 제가 2년 전에 어떤 바에 갔어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텐더한테 이 질문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왜 락스로 위스키를 마시냐. 바텐더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남자 화장실에 가면 소변기 있잖아. 소변기에 왜 얼음을 넣을까? 뭐 오줌 냄새를 죽이려고? 그렇죠.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스키를 마실 때도 그 위스키의 강력한 좀 향을 죽이려고 얼음을 넣는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맞긴 해요. 네. 위스키 굉장히 좀 강하고. 야, 이걸 화장실에 있는 얼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그 나머지 저는 절대로 뭐 위스키를 소변기랑 같이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뒷감당은 제가 하겠습니다만 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자 그래서 그쵸? 오늘 도니님의 원픽은 니트로 마시고 근데 그 다음에 물 좀 타서 마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만약에 친구를 좀 모아서 뭐 이렇게 좀 파티를 하면 언더벅스를 마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 그 중에 세 개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니트로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빙빙 돌아서 결국엔 여기까지 왔네요. 아 좋다. 아 향이 너무 좋은데? 보들보들하네요 향이. 맛있네요. 진하네요. 아, 이 드렁큰 킴을 보신 사람들은 대부분 네. 뭐 직장인이죠. 네. 근데 직장인들은 보통 일을 되게 싫어하고 다음날 출근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딱 좋은 웃인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아침에? 아침에. 네. 특히 상사가 되게 싫으면 이거를 꼭 뭔가 직장에 불만이 네. 많이 쌓였군요 지금. 아유 맛있어요. 이거 이렇게 먹다가는 한 병 다 먹겠어요. 에 진짜. 자 오늘 엠버서더 도니님과 함께 요즘 핫한 요즘 귀한 또 지금은 이제 좀 구하기 힘든 글렌그란트 15를 마셔봤습니다. 오늘 뭐 방송 소감은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번에 출연을 했을 때 댓글을 봤어요. 근데 댓글 중에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잠을 자다가 일어난 머리. 아 그때 약간 머리가 여기 뒤가 떠오르는 그치. 아직도 네. 기억 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출연하기 전에 뭐 촬영을 하기 전에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했어요. 아니 깔끔하게 하고 와서 계속 머리를 만지던데요 손으로. 아, 아무튼 그거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오늘 재미는 있었죠? 재미가 네, 있었죠. 즐거우셨어요? 존나 재밌었어. 존나 재밌었어. 자 오늘도 엠버서더 도니님과 함께 즐겁게 글렌그란트 15년을 한번 마셔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우리 엠버서더 도니님을 모시고 자연인 도니님이랑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네. 다른 것도 뭐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그죠? 같아요. 그죠. 네. 네. 자, 오늘 너무 즐겁게 한잔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즐겁고 흥겨운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